오늘 우리 가족의 정식 식사는 가족들이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김치찌개를 밥 세워 놓고 두부 넣고 올봄에 담근 사금사금 익은 김장 김치를 우리는 1년에 두 차례씩 가을에 배추 무 뽑아서 김장하고 또 봄철에 겨울을 지낸 배추를 김장을 했을 때 굉장히 배추가 부드럽고 맛있어요. 그리고 또 이제 봄동을 이렇게 봄동 김치를 봄동이 이제 꽃이 피기 전에 이렇게 다 밭에 밭갈이 하기 전에 해다가 봄동 김치를 한통 담고 또 이제 부추 뜯어다가 부추전하고 기름을 또 구웠어요. 백김치하고 그래서 이제 귀리밥에다가 부추전하고 백김치하고 김하고 단백질과 칼슘이 듬뿍 들어있는 건강에 좋은 우리 밭에서 나는 작물로 식사를 마련했어요. 전부 무공해로 친환경 농법으로 지은 농작물을 이 해조류에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서 이렇게 이 지역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지팡이 짚거나 무릎이 아픈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. 칼슘이 풍부하고 또 철분도 많이 들어서 빈혈도 없고 특히 이 부추전은 우리 밭에서 생산한 것인데 너무 농사일을 7, 80 노인들이 농사일을 하는데 고기 먹어 가지고는 그런 기운이 나지 않아요. 이 부추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밥하고 같이 먹었을 때 혈액이 전부 알칼리성 중성으로 변하고 산성 끈적끈적한 혈액이 굉장히 좋아져요. 그리고 이제 귀리밥도 잡곡을 먹어서 섬유질이 풍부해서 대장암도 방지하고 두부에는 또 단백질이 풍부하고 아주 오늘 우리 가족의 식사는 건강에 좋고 또 밭에서 나온 걸로 준비를 했어요.